파업에서는 그 실험 미술이 반드시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드로잉, 회화적인 이제 작품을 남기게 된다는 부분이 아주 특수하고 선생님만의 아주 고유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없으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작업의 방식을 택하시게 된 이유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당대의 회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시대였어요. 나도 그리는 문제는 뭔가, 회화는 뭔가,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73년도에 파리 비엔날에 참가하고 돌아오면서, 이 몸을 갖다 매체로 하는 예술을 내가 해야겠다. 작가의 그 몸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예술의 매체가 될 수 있다. 홍릉이라는 데 살았어요. 나는 배재가 그때 광화문에 있었고 그물 맨 처음에 전철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버스까지 또 타기도 하고 그냥 끝까지 전철 타고 가기도 하고 그건 너무 그냥 차는 부족하고 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몸은 막 부딪히고 그 다음에 괴짝같이 몸을 갖다 막 넣어서 싫고 막 그래서 아마 지금도 출퇴근 시간은 좀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대상을 보고 지각하고 또 인지하고 이런 사유 활동들이 생기는구나. 이제 그런 건 이제 이미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에 선비가 요만한 탁자 하나를 갖다가 자기 앞에다 놓고 서예도 쓰고 글도 읽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걸 내려놓고 차 한 잔을 거기서 마시기도 하고 근데 이런 조그만 면적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자유롭게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작은 면적이지만 자기가 앉아 있는 상체의 신체하고 그 면적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하기를 사진같이 그리는 문제라든가 색깔을 아름답게 넣어가지고 그리는 문제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 신체와 선 긋는 문제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신체 드로잉이 76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메르뽕디가 주장하고 있는 신체성에 대한 문제하고 선을 긋고 그린다라는 문제고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신체가 만들어내는 조건에 의해서 선을 긋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전시실에 와서 이 흔적, 선생님의 몸의 움직임의 흔적과 계적으로 남은 결과물을 보게 될 텐데, 이 결과물을 통해서는 무엇이 느껴지고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제가 쓴 상태에서 팔이 허용하는 최상 위 부분하고 최하 아랫부분하고 그 두 지점을 설정하고 그 두 지점 사이를 갖다 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긋는 상태입니다. 내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 조건 하에서 절대적인 어떤 모형을 찾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런 어떤 조건 하에서 손을 마음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휘둘렀을 때 월등하게 평균치를 갖다 벗어나는 그런 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평균치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서로 중첩되면서 차이점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을 해소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의 가치를 갖다가 허무는 그런 역할이 되고,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갖다가 수용할 때 그때 보다 넓은 세계를 갖다 수용하고 소통의 여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지점을 갖다가 배제하고 보면은 장난기, 다시 말해서 장난하다가 그냥 어디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은 사실 근대까지의 어떤 그런 절대적이고 구정적인 어떤 그런 선의 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가치의 그 기준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소통의 여지를 넓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저기 여기 거기
저기 여기 거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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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제 중학교 때 장자를 봤어요. 읽었어요. 아, 네. 거기 도출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고, 그 도출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문제를 장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 도출에 대한 그 개념과 그 다음에 그 문제는 그 후에 고등학교가 이제 되면서 논리학을 공부하면서 메르로 뽕띠하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신체의 문제하고 또 관련이 지어진 거예요. 아, 도출하는 게 이제 그 바퀴. 아, 네. 그, 저 뭐야, 마차 바퀴. 네. 거기 가운데 핵이 되는 네. 거죠. 그 살이 이렇게 나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 얘기는 진리가 어디 있니? 가상사를 돌아가는데 예?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핵심 거기에 진리가 있는가? 축이 있는가? 어. 그래서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술은 전혀 상관도 없는 그 작품과 상관도 없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다른 문제하고 결합이 돼서 이제 탄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체의 문제, 장소 문제예요. 네. 한 장소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신체가 그 장소와 관계 안에서 그렇죠. 언어가 파생되는 거지 그렇죠. 언어가 있음으로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 네. 언어는 어떻게 파생되는가 하는 네. 문제. 2017년, 8년에 이르기까지 장소의 논리 작업을 계속 이제 재현을 하고 계신데 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똑같이 원을 그리고 저기 여기 거기를 네.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러면 그걸 정말 다 똑같은 의미라고 봐야 할지 그러니까 네. 작품의 의미는 네. 같은 어떤 장소의 논리라고 했을 때 동일하다고 봐야 할까요? 그 질문을 벌써 난 그걸 갖다 고안했을 때 네. 받고 있었어요. 그 질문이 내재적으로 들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냐면은 맨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네. 자기가 그려놓은 원을 갖다 밟으면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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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외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조세 코슈스가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어디 어디 외치는 건 빠졌을 거예요. 신체가 그 원 한정된 장소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따라서 지칭하고 있는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서 끝나지만은 그렇다면은 그 장소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거야 말하자면. 사인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다 끝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은 어떤 생각을 갖다가 세웠을 때 그때 이제 이미 작품이 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실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끝날지는 몰라. 그렇지만 하여튼 생각을 거기서 중단했을 때 이제 완성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사인하는 일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사인을 한다는 거는 내 생각이 완성이 됐다 또는 내 생각대로 실현했다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회화가 가장 기초되는 것이 선 긋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선들이 모이면 이제 공간이 되고 그것들이 입체를 또 만들고 이제 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래서 선 긋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신체 드로잉이 이제 탄생됐고, 그 신체 드로잉은 다시 말해서 신체의 조건이 그리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또 내가 또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번에 이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는 것은 플러스적으로 가에서 나타나는 것만이냐? 아니다. 마이너스적인 것, 지우는 것이 또 그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우는 것과 그리는 것, 그리는 것과 지우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일 그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동양의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항상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려고는 시야가 있으니까 그건 결국 같은 것이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회화란 무엇인가 이전에, 네. 회화를 포함해서 예술을 한다는 것은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한때는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도 짧지만은 예술도 짧다. 그런 얘기를 내가 이제 했었는데, 내 예술의 어떤 그런 어떤 찬스가 어디서 파생됐나 하는 걸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지 않았어. 나는 그 바깥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었어. 예술은 예상할 수 없는 범위와 예상할 수 없는 관계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위치시켜 주면서 바로 자기가 위치하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공들여서 쌓아서 견고하게 세우는 그 성을 말하자면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다이너마틱, 말하자면 이거는